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 여수의 한 교차로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져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새어나오면서 주민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탱크로리 화물차 옆으로 새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도로 바닥에는 흘러나온 유독물을 치우기 위해 흡착포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전남 여수시 해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 50살 박모 씨가 숨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박박해도 그대로 농수로 건너 점프해갖고 중앙분리대에서 그대로 바로 버렸어요. 사고 충격으로 탱크로리에서 염산이 흘러나왔고 이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 6명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기가 여기 똑같습니다. 몰라도 연기가 요쪽에 바람이 부니까 안 보여. 바로 등이 절대 안 보여. 소방당국은 탱크에 실려있던 염산 21톤 가운데 5톤이 새어나와 내리던 비와 화학작용을 일으켜 유독가스인 염화수소로 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때 대피하지 않았거나 주택 밀집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꽝 소리가 났어요. 소리를 못 들었으면 그냥 꼼짝없이 안에서 가스 마시고. 화학공단이나 조선소에서 해마다 유독물질 관련 대형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여수시. 도로 위에서 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